네. 그 여자는 그 여자고요. 재혼하세요. 커피 맛 떨어졌다. 오빠, 나까지도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됐잖아요. 야, 그래, 가자. 나 이거 좀 피곤해서 못 앉을게. 아니. 아버지, 고모, 고모부 생각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뭐? 뭐야? 아니, 너까지 이러는 거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진지하게 의논해요. 얘 짰어? 어? 음모들 꾸미려고 모였어? 그래요, 짰어요. 오빠는 제발로 호레이굴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냥은 못 나가실 겁니다. 아까 왜 재혼하겠다는 결심 못하십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아니, 내가 이 나이에 혼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꾸 재혼을 결심하라는 거야, 이거. 네, 곤치과 올시다. 저예요, 해리예요. 어, 그래. 그 네가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라뇨. 약속 지키셔야죠. 야, 약속이라니? 맛있는 거 사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어, 그래. 약속했지. 오늘 저녁 어떠세요? 전 오늘 저녁이면 다른 스케줄도 없고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래,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아, 카레라이스 있죠? 네, 있습니다. 아, 예. 혜리야, 아, 카레라이스가 뭐냐. 아주 비싼 거 먹어. 돈가스 먹을까? 아야야야, 아니다. 내가 시키마. 이 집은 안심 스테이크가 아주 맛있다. 아빠가 시켜주시는 거 먹을게요. 엄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사님 저녁 초대받고 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짓 절대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서가 누나 말썽 안 부리겠지? 네, 저 편지 내용이 얌전하잖아요. 권 박사님도 그렇지. 웬 초대야? 저 엄마, 박사님께서 누나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요? 글쎄다. 누나가 얌전히 굴어야 할 텐데. 이제 야단 치세요. 야단 칠 거 없어. 야단 치셔도 괜찮아요. 없어. 아, 언행이 반듯한데 무슨 야단을 치라는 거냐. 칭찬을 하려면 또 모르겠다. 오늘 내 앞에서는 완벽한 모범생이다. 아빠. 그래, 혜리야.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라. 어? 어머니께서 기다리신다. 이 팔을 놓으면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그래. 내가 저 찾아와 줄게.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아니. 너 오늘은 저 택시 타고 들어가. 아, 택시! 아, 택시! 저. 야, 타라. 그래, 타! 그래요, 오늘만 택시 탈게요. 아저씨, 네. 요 저 잔돈은 학생 줘요. 네. 자, 내리. 당신이 보관해. 당신이
날 믿는다는 걸 알았어. 오늘 밤 같이 자지 않아도 괜찮아. 통장은 당신한테 준 거야. 당신이 관리해. 그리고 당신 침대에서 자. 한 방에서 자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면은 내가 나가서 적당히 잘게. 아, 저기 잠깐 가만히 있어봐. 여보. 나가서 잘 테면 나가서 자. 여보, 세령 씨. 정말 정말이야? 고마워서. 좋은데 어떻게 안 웃냐? 청승, 청승, 이런 청승이 어딨니? 야, 차려봐! 야, 야, 차려봐! 너희 엄마! 너희 엄마 말이다. 어머니라니요? 아니 너희 어머니 사진 내가 치웠냐? 아니요. 아니야? 예. 왜요? 어머니 사진이 없어졌어요? 그래. 장모 사진에 손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아버지 소행이겠죠? 소행? 아, 저 어른한테는 소행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날 따돌렸어요. 아, 따돌리다니. 나 무슨 일인지 몰라도 형님하고 조형만 대동하시고 고모님 댁에 가셨어요. 고모? 그래요. 아, 언제? 아, 조금 전에요. 저도 따라가겠다니까 집에 있으래요, 그냥.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건 저 오늘 일요일이니까 자네 저 집에서 푹 쉬라고 그러셨겠지. 아니, 근데 무슨 일인데 너 언니하고 저 형부를 데리고 저 거길 가셨냐? 글쎄,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따돌리면 당하면은 정말이지 전 외로워요. 난 한국 사람 되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은 어쩔 수 없어요. 이방인일 뿐이에요. 갈수가. 아니 갈. 아, 그래. 박서방, 너 장인 말이야. 그 세상에 있지도 않은 너희 장모 사진 그 허공을 유부 들여다보는 그 꼴 사납잖아. 꼴 사납다뇨? 아냐? 아이고, 영혼과의 대화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이 이거 공연을 데리고 왔고 안 그래.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현실을. 어? 이거 예술관 이래서 이거 골치가 아파. 어. 아, 저 영혼은 있는 겁니다. 자네 좀 저쪽으로 빠져줘. 저 할아버지, 어. 그 장인어른 재혼 말씀하시려는 거죠? 이게 내 눈 감기 전에 짝지어서 사는 거 보고 싶다. 잘하셨어요. 여보, 아 장인어른은 사진만으로도 충분하셔. 외롭지 않으셔. 사진은 종이야, 종이. 아, 이 사람이 예술가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예? 우리 아버지 펄쩍 뛰실 거예요. 어? 펄쩍 뛰다니. 아, 누가 불에 뛰었냐? 좋은 분 만나셔야 돼. 아유, 나 같으면 목에 칼을 대도 안 간다. 아, 뭐 꼭 만질 수 있고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박서방!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네. 아버지, 결정을 하신 겁니다. 헬스톱! 만 헬스톱! 설령아. 아빠, 전 너무나 못났어요. 아, 못났다니. 아,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전 우리 형이한테 너무나 못난 동생이에요. 준수 씨를 먼저 사랑한 건 언니예요.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 두 사람 우정이다. 저 때문에 우정으로 돌리려고 가슴 아파하고 혼자 몰래 울기까지 했어요. 전 그런 우리 형의 눈물을 봤어요. 절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빠, 전 이게 뭐예요?
지금 나 운동으로 갈 용기 있니? 어머님의 희생. 여보. 가히 없어라. 나요. 괜히 귀화를 했어요. 하이델베르크 가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나의 고향은 하이델베르크예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 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섭섭했다면 내 잘못했어. 제일 나쁜 건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야. 사람 찾는 일이야. 여자 찾는 일이야. 독일 여자가 아니고 한국 여자 찾는 일이야. 귀화하는 거 후회합니다. 뭐 어째? 한국 사람이 되는 거 후회됩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야? 저, 여보, 나가요. 얼른 나가요. 그래, 독일 놈으로 다시 돌아가. 내 이놈이. 내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고 싶은 걸 억제하는 내조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 올바른 채찍이 되어주는 내조도 있어요. 저희 세대에는 후자 쪽 내조가 훨씬 어울려요.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채찍이 되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게 신세대와 구세대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수군, 그동안 두 사람 많이 못 만났지. 그래 어떻든가 공부가 더 잘 되든가. 어머니,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솔직히 정신 집중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함께 유학 떠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송 여사님, 잘들 해낼 것 같군요. 어떻게 하라고 생활 강령을 내려주세요. 그럼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뜻을 저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아들이 되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제 바람막이에서 벗어나세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어머니의 바람막이 돼드릴게요. 소령이 하고요. 너 좋은 대로 하라. 어머니. 아이고, 이게, 야.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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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찼다, 야. 아, 야, 저리 가라. 아이고, 씨. 부메랑 샀구나? 응. 내가 왜 부메랑을 샀는지 알아맞혀봐. 알았다, 진수 씨. 뭔데? 바로 우리야. 영원히 서로에게 멀어질 수가 없는 우리. 결국 서로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야. 우리 형이가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막 그것 전 너무 우리식으로 나간 거 아니야? 에? 작은 형수님은 좀 이상하게 보더군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큰 형수님은 아주 귀엽게 보셨어요. 그래, 그 서민적인 게 제일인 거야. 아유, 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그 폼 잡아봤자야. 그 자네가 긴장 많이 했겠네. 수고했어. 촬영. 예. 있어요? 그저 소방 죽 좀 끓여줬냐? 안 먹어요.
아니 뭐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왜 그러냐? 아 이상한 사람이야. 모임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아 참 내가 저 깜빡했는데 그 고문의 집에서 무슨 얘기들 했냐? 아 저... 별일 아니에요. 어? 아버지 재혼시키자고 했대요. 뭐야? 뭐야? 촬영아. 그 집점을 소개하지 마라. 혜리가 택시 번호를 적으시는 박사님 모습을 보고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유 무슨 뭐 감동까지. 그날 이후 몰라보게 변했어요. 학교도 꼭 나가고요. 아이고 그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학교 끝나는 대로 곧장 집으로 와서는요 저녁밥도 다 지어놨어요. 아이 그거 그대로 쭉 다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서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배가 될 것 같아서. 아이고 배라니요. 아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 이렇게 저 차도 나누면서 아이들 얘기하는 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곧 들어가셔야죠. 예. 뭐 오늘 저 토요일이라 그냥 대충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내주세요. 오늘은 저녁 대접을 꼭 제가 하고 싶군요. 꼭 그러고 싶으세요? 그 재혼하시라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많이라기보다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었어요. 박사님도 그런 권유 많이 받으셨겠죠? 아유, 전 꿈도 못 꿨습니다. 아유, 그냥 뭐 올망졸망한 놈들이 하나둘이야 했죠. 다섯 명이나 되니까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저도 괜찮은 상대가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애들 얼굴을 보면 저절로 순간 열일을 했던 마음이 다시 꽉 닫혀버리곤 했어요. 아유, 이제 하나, 둘, 출발하다 보니까 허망하시죠? 아 자식 출가 당연한 건데 허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허전한 건 사실이에요. 가지고 자 임산부 한 장 찍어보자. 배 쭉 내밀어 봐. 하나 둘 셋. 왜 가족 합작. 아, 저. 처형. 네. 장인어른요. 여자 따로 구할 필요 없습니다. 예? 무슨 소리야? 아주 멋진 애인이 있으세요. 맞아. 세령아. 정말이야, 언니.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달려오는 길이야. 그래? 예. 어. 장인어른. 나쁩니다. 나빠요. 아니, 다른 여자가 있으면서 장모님 사진을 갖고 계세요? 아, 왜 소리를 치고 이래요? 장인어른도 알고 보면 리선자야. 장모님 사진 내가 못 씌겠어. 자, 비켜. 아, 저 형님.